함께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또 계속 반복되는 이 말씀 안에서 인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이 인내, 오래 참음, 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할때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 명료합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인내하는 삶, 오래 참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오늘 기록된 이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개의 단어로 표현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예를 들면 사랑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 볼때 사랑은 다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헬라어로 본다면 아가페도 있고 스도게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어, 에로스도 있고 각기 다른 언어지만 우리는 이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보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의미의 사랑이지 이렇게 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쓸때 몇 가지의 단어를 쓸 것인가? 우리는 인내라는 하나의 단어로 보지만 헬라어로는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의 단어로 헬라어로 사실 이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크로타이미아라고 하는 어, 이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크로타이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하이포모네 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원어를 보면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인내 혹은 오래 참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크로타이미아라고 하는 원어를 쓰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을 좀 참아 너너 너 만나는 그 사람을 좀 인내해 줘이 인내는 마크로타이미아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험을 좀 견뎌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 인내해 할 때의 인내는 하이포모네를 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할때이 오래 참음은 마크로타이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험에 있는 고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인내까지도 우리가 다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할당된 시간 안에서 이 마크로타이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갖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내야 하는 인내에 대해서 함께 같이 묵상하고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계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의 관계들 안에서 무엇을 알아야 이 인내라고 하는 이 삶의 태도를 잘 실천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좀 고민해 보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참고해야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국기 34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극률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는 문장이고 이 말씀은 10편, 86편, 15편에도 고스란히 인용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엘서 2장 13절을 보니까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극률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드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서두에 가장 앞에 결론에 이미 말했어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있다면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참고 계시는가? 아이를 키워보면 하나님이 혹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참는지 좀 이해가 돼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많고 또 부모가 되실 분들도 있는데 저도 딸아이 두명 키우지만 잘말안 듣습니다. 손 씻으라고 해도 손도 안 씻고, 방청소 하라고 해도 방청소도 안 하고, 하면 하는 신용만 해요. 그죠? 공부하라 그래도, 뭐 하라 그래도 하는 신용. 그 순간에 바뀌지만 또 다시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그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린 하나마저도, 이제 두 살인데도 아빠의 눈치를 보아가며, 네, 자기가 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완악하다. 네. 계속 반복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이거 쓰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어, 제가 손톱을 물어 뜯는 버릇이 있어요. 진짜 안 좋은 버릇이죠. 더러운 버릇인데, 거의 뭐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손톱을 물어 뜯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참고 또 참는데요.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어진 성격이에요. 웬만해서 거의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느닷없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전에 맞아본 적이 없는 강력한 파워로 제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다 얼마나 기분 나빠는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정말로 방심하고 있다가 뒤통수가 터질 것 같은 강력한 세기로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어머니가 본인도 모르게 참다 참다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꼴배기가 싫어서 뒤통수를 그렇게 세게 때려, 본인이 때려놓고 본인이 놀랬어. 그래놓고 손톱으로 뜯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것이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참 어려워요. 할 때까지 하는데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아니, 아이가 이 정도면 알아들을 법한데 계속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느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 참 인자하신 우리 어머니, 예, 폭파했던 거죠. 어쩌면 성대님들을 그런 경험했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거좀재미는 얘기였지만 뉴저지 있을 때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 아픈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 사는 젊은 여자 분이죠 아이를 키우는 아주 젊은 여자 분이 아이가 너무 우는 거예요. 아이가 너무 울어. 근데 이 우는 게 정도가 정도를 지나친 것이죠.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뭘 해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어머니들 중에 이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소위말해 부모도 돕니다.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혼자 아는 편도 없고 이 아이를 달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3, 네 시간이 지나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차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옆에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막 어떻게든 이 아이를 제어 보고 어떻게든 달래 보려고 하는데 아이는 계속 울죠. 차 안의 공간이 협소하고 닫힌 창문 안에서 아예 울음은 이 여인의 아마 멘탈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았겠죠. 어, 엄마는 운전을 하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고 아이를 밖으로 던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거예요. 아이는 네그 천장에서 죽게 됐죠. 그니까 그 뉴스, 그 어떤 너무나 비극적인 뉴스.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정말로 이렇게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는요. 대론 우리 안에 있는 것 같고 할수 있는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밖으로 내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폐역한 백성들을 향해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로세시대 로세 때. 그 도시를 향하여 불기둥으로, 불로, 유황불로 다 망가뜨려버리는 폐망시키려고 했던 그 순간들.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아시루의 손에, 혹은 바벨론 손에, 완전히 망가지고 멸망되게 할것 같은 그 순간들. 마치 앞선 이야기로 적용해보자면, 하나님이 달리는 차에서 창문 열고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그 아이를 창 밖으로 내 던질 것만 같은, 그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역사의 기록들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너무 반복해. 또 그래. 또 똑같이 해요.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도요. 그런데 다른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창문 열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창 밖으로 내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도 노아를 살리시잖아요. 그 가정을 살리시잖아요. 북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망할 때라도 다시 예언자들을 통해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완전한 멸절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서 멈추나요? 더 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우린 완악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요. 울음을 그치지 않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창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시는 선택을 하셨죠. 하나님의 인내는 포기가 없다. 여러분, 그 인내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럼 우리가 인내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 명료한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인내가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닌 어쩌면 우리가 누린 것에 반도 안 되는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겸손한 인지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거룩하게 살고 계신가요? 할렐루야 네, 거룩하게 살길 주의로 도전합니다.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듣는 것이 여전히 완악함으로 되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폭발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그리스도의 인내를 기억해야 앞서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삶에 실천할 인내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누리고 계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의로 도전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기 전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 두 번째 그럼 알아야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죠. 하나의 문맥을 알기 위해서 참고구절로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엄마 와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참아요. 또 참습니다. 참고 또 참아요. 그러다 엄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뒤통수를 때렸던 것처럼 폭발합니다.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아니 엄마가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아니 못 알아들어? 자, 그만하자. 아니, 엄마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 막 분노가 일어나면서 엄마가 얘기해요. 엄마가 도대체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엄마가 막 쏟아냅니다. 근데 충격적으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가 발악하면서 엄마에게 똑같이 소리칩니다. 엄마만 참는 줄 알아? 나도 참아요. 엄마, 엄마가 엄마, 친구, 아들이랑 나 비교할 때마다 내 무너지는 자존감 붙잡고 나도 참아요. 엄마니까 내가 엄마한테 욕할 수 없으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 거니까 엄마만 참아요. 나도 참아요. 엄마가 나 판단할 때마다 정죄할 때마다 엄마가 돌머리냐 할 때마다 나도 참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착각들이 있어요. 엄마는 이 아이의 말이 굉장히 생경하게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참아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본능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결국엔 성령의 열매로 인내한다 하면 내가 그를 인내한다는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고 내 이웃도 나를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단순 명료하고 반드시 먼저 아야 되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내가 인내를 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마냥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를 인내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laughs> 똑같아요. 여보, 남편아, 아이,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laughs>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어느 순간 너만 참냐? <laughs> 나도 참아. <laughs> 이것은 한탄이 아니라 팩트예요. 나도 참는다는 거야. 당신만 참는다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만 실상은 나도 당신을 참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의 모든 이러한 인간관계들, 그게 가정을 벗어나더라도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해요. 인내 앞에 설 때마다 나만 참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인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요. 앞서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도 저와 여러분을 참고 있어요.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는 깊이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자녀도, 아내도, 남편도, 형제, 자매도,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어쩌면 여러분이 그들을 찾는 것보다 그들이 여러분을 더 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의 인내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몇 면을 보니까 열두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시몬 말고 거기에는 또 세리로 일했던 마태도 있습니다. 세리로 일했던 마태는 지금으로 따지면 매국노잖아요. 열심당원 시몬은 독립운동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 모아놓고 사이좋게 지내. 여러분 이게 사이좋게 지낼 사이는 아니거든요. 아마 열심당원 시몬은 마음속이 부글거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내가 저 매국노 자식을 어떻게 참아.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라고 하니까 참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성경 보면 예수님이 자주 뭐 하셨죠? 수제자 세명 데리고 출타하셨죠. 그럼 예수님 이 없다. 그럼 어쩌면 열심 당원 시몬은요, 끌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나가는 매트에게 마태에게 괜히 시비 걸었을 수 있어요. 야부딪히고 어깨 보면 뭐뭐 뭐, 뭐. 그다음 예수님 없으면 때는 이때다 얘기했을 수 있죠. 야. 어떻게 너는 인간이 나라를 팔아먹고 사냐? 그럼 매트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변화된 인생, 탈 안아주는 인생. 그러나 시몬이 계속 그렇게 하면 매트도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죠. 너만 참냐? 야, 솔직히 말해서 나도 너 참지만 여기 다너 참고 있어. 너 성격 더러운 거다 알아. 일이 안될 때마다 화내고, 폭력을 휘두르고, 분노하고, 귀찮게 하고, 짜증내고. 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너 피하고 있어. 여러분,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두 분을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 잘 지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러한 다름에 기인하여서 얼마나 서로 참아내지 못하고, 내가 너를 참아주고 있어. 그 착각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인내의 인생을 살아내는 듯, 혼자 희생하는 듯, 그렇게. 억울한 누명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로 살아내고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아까 참고 구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도 소설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곰면의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1차 전도행 가면서 조카 마가 데리고 왔는데 마가가 중간에 선교지를 이탈했잖아요. 그게 바울을 굉장히 마음을 언짢게 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선교보고 하고 나서 2차 선도 선교여행을 가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가가 가고 싶어 했어요. 저는 이번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 결정 잘했어. 이번에 잘해보자. 그리고 가서 바나바가 이제 바울에게 마가도 같이 갈 거야 하는데 바울이 불같이 화를 내죠. 나는 저딴 녀석 데려갈 수 없어. 여러분 그 분노 내가 마가를 어떻게 참아야 돼? 저런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선교지를 이탈하는 저런 녀석을 내가 어떻게 참아야 돼? 참을 수 없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겉면의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아 이렇게 참고 좀 잘해보자. 할것 같잖아요. 근데 바나바 어떻게 했다? 바나바 싸웠어요. 거의 뭐, 바울과 싸울 정도면 어뭐 언쟁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래놓고 싸워서 헤어져. 그럼 그만해! 누가요? 바나바가. 바나바도 참고 있었다. 여러분, 바울만 참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의의로, 내 공의로, 내 열정으로, 내 사명감으로,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틀렸지. 그 틀린 너희를, 그 틀린 마가를 내가 참아주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쩌면 바나바도 참아줬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젊은 마가가 어쩌면 선교지가 힘들어서 이탈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하도 꼬장꼬장 하니까 그거 힘들어서 이탈했을 수도 있겠다. 이것도 성경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디서 얘기하는지 말하면 안 되니까. 어느 교회 섬길 때, 그, 선임 목사님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건 뭐, 진짜. 그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다 사표를 이렇게 끼고, 저희 아내도 알지만, 내가 언제든 내가 이 사람의 얼굴에 던지고 나오리라.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었어요. 새벽 5시, 4시 나가서 밤 12시 문제가 아니야. 너무 힘들어. 본인은 저를 참는다고 해요. 그 선임 목사님은.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고. 제가 못하기도 했겠죠. <laughs> 그러나 너무 그분을 참아내지 못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또잘 견뎌냈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지 못한 서로 내가 참고 있어. 네가 참고 있어. 서로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인내는 언제나 피해의식과 교만으로 가득하다.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참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도 참고 있어. 몰랐죠? 참고 있어요. 옆에 아내 없어서 되게 안도하고 있는 남편분도 보이시고. 다 서로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혜롭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성도님들이 저를 참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간혹 그런 착각들을 하곤 하죠. 내가 성도들을 참고 있지. 그러나 사실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도 성도도 서로 간에 믿음의 성숙감 가운데 서로를 참아주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참아주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는 세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다고요. 제가 매주 예배 끝나고 밖에서 도너츠 먹다가 뭐말 한마디 잘못할 때 성도님들이 참는 걸볼 때가 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 성숙하구나.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런 영적인 분별도 없이, 만약 제가 우리 성도들 다 혼자 참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저 맨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어이구, 나니까 참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죄를 뒤흔들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같은 말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이가 나를 이미 참아주고 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반드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는 인내가 겸손해집니다. 생색 내지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으쓱거리지 않습니다. 나니까 참아주지. 인내하면서 이런 분도 있어요. 나 혼자 희생한다. 나만 희생한다. 아니라고요. 내 인내를 자랑하는 그러한 실수도 하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신다라는, 형언할수 없는 인내로 인내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타인도, 내가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내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아는 것에서 인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내는 내가 그를 참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참아내겠다. 아니,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인내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함으로 나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인내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실이지만 또 인내를 실천해야 된다는 결론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두 가지 단순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때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인내가 참된 인내로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결론이겠죠, 그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다. 여러분 인내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받고 이웃의 인내를 받고. 나의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인내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당연히 인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만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걸 우리말 성경 해석할 때 오래 참음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같은 내용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래라고 했을 때 참는데 오래 참는데요. 얼마나 참아야 오래인가요? 하루? 이틀? 1 년? 이 올해라는 단어가 그래서 좋아요. 추상적이야. 언제까지인지 수치가 없어. 그죠? 참는데 언제까지? 올해, 끝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인내이구나. 그러면 실제로 그래서 인내는 매일 재갱신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내하시는 인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내하시는 인내가 계산되어지는 인내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록되어지는 인내가 아니에요. 한번 용서하시면 잊어, 잊어, 잊어버리셨던 인내입니다. 새롭게 인정해 주셨으면 과거를 잊어버렸던. 그러면 이걸 못하면 인내하라고 했더니 폭탄 제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인내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참고 잃어버리고 재갱신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쌓죠. 그래서 싸움하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 2년 전에 너! 2년 전 얘기는 언제 얘기야? 계속 쌓아놨던 것을 폭탄으로 만들어서 인내가 아니라 그냥 아주 폭탄으로 깡깡하게 만들어서 강력하게 폭발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참는 것이잖아요.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않고 쌓아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참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2사에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해 내 죄를 닦아 없애는 자이니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얘기하세요. 죄를 인한 용서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죠.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용서는 우리를 의롭게 칭하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죠. 10편 103편 12절에도 동의서 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인내의 깊이요, 넓이요, 높이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편과 아내, 부모, 아들, 자녀, 딸, 형제, 자매, 내가 이만큼 참았어.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만큼을 다 지금 지우세요. 휴지통에 버리세요. 다시 매일 새롭게 인내하는 것이죠. 또한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내는요, 억지스럽지 않아요. 꾸역거리는 마음. 거부스러운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참잖아요. 그죠? 인내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엄마가 막 씩씩대고 있는데 이게 심하냐서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와서 밥 먹어. 그럼 엄마왜 그러죠? 억울하게 참은 게 아니에요. 사랑이 건강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인내는 사랑의 기인.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인내도 그래요. 그래서 앞서 읽었지만 요엘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은혜로우시고 극렬이 많으시고 화를 더이내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을 억지로 인내해 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내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를 보고 배우면서 그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우리 수준의 인내가 아니라 그래서 뒤통수 때리고 비극적이지만 아이를 창으로 던지는 이 정도 수준의 인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의 인내를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보다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께 인내를 받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내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인내를 실천하자. 그러면서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의 수준의 인내를 하다가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웠으니 더 실천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럴 때마다 한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인내를 두잉으로 감당하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에게 또 짐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인내한다고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아까 말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내는 사실 방금 인용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두잉의 문제가 아닌 비잉의 문제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여 죽게 배울 때 나의 영혼이 심을 얻고 그의 영혼이 심을 얻는 그러한 참된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오래참음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렵지 않아요. 한 메시지였어요. 인내를 실천하며 살라. 근데 제가 이이 이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던 얘기를 서두에 덧붙였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시는 줄 알고 이웃이 나를 인내하는 줄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우출되지 아니하고 피해망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또 우리가 실천하는 인내가 우리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같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런데도 참아 그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 보세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로 인내함으로 사랑과 화목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도전합니다. 예, 주 안에서 인내를 받은 인생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